예 선생님, 실호대 내병수술장 열었습니다. 누구야? 주경훈 교수님이요. NSS 오세아 교수님이요. 온다. 사망 시간. 부원장님. 지금 몇 시냐? 11시 48분이요. 사망 시간 11시 47분. 그럴 수도 있지. 둘이 술을 마실 수도 있지. 술? 부원장하고 원장님 두 분 다 술 냄새가 많이 났어. 서로 네 집 내 집 찾아다니며 술 친구하는 사이였다고? 두 분이? 그럼 넌 왜 찾아갔다고 생각하는데? 그건 몰라. 모르는구나. 그건 뭐는 아는데 뭐가 이상한데? 그래, 두 분 사이 안 좋았던 거 여기들 다 알아. 그래도 아무도 안 나서. 나섰다간 사람 죽은 일에 부원장 의심하는 꼴이 되니까. 내가 너 곤란하게 하고 있는 거야? 두 분이서 싸웠어. 싸우는 걸 들었어. 직접은 아니지만. 언제? 누가 들었는데? 저녁에 7시쯤. 누가가 뭐가 중요해. 어서 개수작이야. 누구 인생 망치려고. 내가 너 가만 안 둬. 부원장이 또 누구 사람 잡는 것 같아서 불똥 튀기 전에 피하려고 했다는데. 개수작. 아무리 부원장이라도 너무 대놓고 막말이라 상대가 펠로급도 아니겠다 싶었다는데 원장님이셨어. 원장님한테 한 소리였어. 그러곤 그날 밤에 그렇게 되신 거야. 가만 안 두겠다는 사람 집에서 본 사람도 그 사람뿐이고. 진짜로 그러진 않잖아.
동료끼리 싸웠다고 정말로 어떻게 해버리고. 우리가 진짜 그러진 않잖아. 사는 게 영원 아닌데. 그치, 진우야? 경찰한테 말해? 에휴, 그냥 완수리 웬수지. 완전히 막둥이가 장기를 갔던가. 장례식 먼저 하시고요. 가야지. 내일이지. 네, 오늘 방금 그 출근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는데 호출이 와서 지방의료원에 필수 클리닉들이 없어서 그 지역 주민들 고통이 말이 아니라고. 산부들은 애 낳을 데가 없고 또 소아과는 씨가 말라가고.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 불러다 놓고 복지부서 참으로 뜻깊은 소리를 했네. 아, 맨날 허는 염불 잊어먹을 게비 뭐 재방송 틀어줬대요? 그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기관으로 우리 병원이 선정됐습니다. 뭐 자매결연 맺으랍니까? 의사 인력 파견 사업에 동참해달랍니다. 무슨 파견? 어디 파견이요? 네, 낙산의료원. 그 대상은요?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. 규모는 얼마나? 응급의료센터. 이상 3개과. 3개과 전체 다를요? 언제까지요? 여기는 누가 남고요? 얼마나 남고요? 필수 진료 과목을 없애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아, 없애긴 누가 없앤데. 파견이야, 파견. 분원입니까? 완전 이전입니까? 그 인건비 지원을 해주겠다니까 뭐. 돈 줄 테니 법에 안 걸릴 정도만 남기고 다 옮기라 이겁니까? 아니, 국립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? 우리도 거점 병원이야. 우수하니까 보내란 거지. 두 번만 우수였다간 달나라도 보내겠네. 아, 그래서 진짜 가라고요? 아, 여긴 어쩌고요? 서울 사람은 애 안 넣어요? 차에 안 치어요? 아, 여긴 우리 없어도 많잖아. 지방엔 응급인력이 없어서 응급실 폐쇄고. 옮기겠다고, 따르겠다고 박탈하고 오셨군요. 아, 그러면 어떡해? 내가 어떻게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나? 그게 불만이면 가서 직접 항의들 해봐, 씨나 먹히나. 아, 왜 못해요, 왜? 원장님이 했어봐 100번도 더 안 된다 했을 것을. 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다녀오셨다고요? 복지부를. 뭘 들었어?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? 그냥 가지 않으면 뭘 어쩌라고? 아, 사람 많아? 아직 오전이라서요. 낙산의료원 상태가 어떻답니까? 무슨 상태? 재정 상태, 운영 실태, 뭐든요. 뭔 뜬금포야? 그걸 나 어떻게 알아? 이게 왜 뜬금포입니까? 한꺼번에 의국을 3개나 옮기라고 해놓곤 복지부에서 그만한 브리핑도 안 해줬다고요? 무려 원장 대행을 아침부터 불러다 놓곤? 어제 아침에 부원장님 바로 출근하셨습니다. 댁에서 여기로. 중간에 들리신 곳 없습니다. 왜 거짓말하셨습니까? 무슨 쉰 소리야? 누구 앞이라고 넘겨짚어? 계속 이러시면 저도 경찰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경찰? 뭘 계속 이러면? 내가 곧바로 출근했다 이걸 경찰한테 얘기하겠다고? 그럼 걔들이 뭐라 그러겠니? 어쩌라고? 댁에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? 두 분 싸우셨어요. 근데 그날 밤으로 바로 원장님께서 기분 좋아서 술까지 사들고 댁으로 찾아간 걸로 돼 있으니 경찰이 이걸 듣고도 과연 어쩌라고 일까요? 안 싸웠어. 본 사람이 있습니다. 안 싸웠어. 싸운 게 아니라 내가
이 원장 참교육 좀 시켜줬어. 야, 예진우. 내 말 잘 들어. 경찰 가고 싶으면 가. 근데 그거 까려면 원장이 무슨 수작을 벌였는지도 밝혀야 돼. 난 깔 수 있어. 그렇지만 성인 군자 우리 원장님은 상당히 쪽팔리게 될 거다. 그것만 알고 있어. 나는 망자의 명예를 위해서 어렵게 입을 닫아주고 있는 사람이야. 그래, 모르는 게 악이다. 그래. 망자의 명예를 그렇게 위하셔서 원장님이 그 애를 써가며 지켜온 의국을 돌아가시자마자 당장 쪽박내요? 야, 이 새끼야. 누가 할 말을 하고 있어. 진짜 쪽박내고 있는 게 누군데? 너희들 허구한 날 마이너스고 여태 누가 메꿔줬어? 응급실이야. 아무 환자나 받으면 끝이지만 너희들이 마구제비를 보내는 환자 때문에 딴 과에 손해가 얼만데? 그걸 손해로 치십니까? 내가 왜 하루 종일 팔 빠지게 수술해서 너희들 구멍 메꿔주냐? 필수과만 아니면 벌써 없어졌을 것들이. 압니다. 부원장님 수술 많이 하시는 거. 잘 나가시는 거. 무슨 뜻이야? 왜요? 정형과장께서 수술 많이 하신다는 말이 뭐 잘못됐습니까? 아니, 이 자식이 이게... 아이고, 진짜 많이들 모이셨네. 아, 그러면 지금 환자들은 누가? 필수인은 남겨뒀습니다. 예. 말씀하시죠. 수술 얘기하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? 무슨 수술 말씀입니까? 대한민국 아픈 곳 살리는 수술 말입니다. 인종, 종교,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서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땅 소외된 곳을 몸소 가서 돕고 싶다 해서 모였다고 난 알고 있는데요. 시작하시죠.